우리가 잘 될 거라고.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한류 문화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체조 경기장에서 죽기 전에 공연 한번 해보고 은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정말 처음에 다들 꼬질꼬질하고 그랬어요. 저희도 해냈습니다. 여러분을, 저희를 알아봐 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꿈,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 저희의 존재가, 저희의 음악이, 저희의 무대가, 저희의 사진, 영상이 여러분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아픔이 100이라면 그 100을 99, 98, 97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희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합니다.